이 공의 의미가 뭔가 하면은 이 공에 가면 어떻고 이 공에 가면 어떻고 이 공에 가면 어떻고 아까 전에 요게 손녀라 그랬죠. 이제 이게 풍수하고 연결이 됩니다. 크게 보면은 만약 이쪽에 우리 이제 개인 주택이다 이쪽에 무슨 문제가 있다 파졌다 하면은 막내딸 학업이 안 된다든지 집을 나간다든지 가출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응용을 나중에 다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되고. 예를 들면 구금도는 뭐냐 하나의 집 곁택 궁그라 보면 하나의 방. 아, 이 방에는 어떤 역할을 하고 이 방은 어떤 역할을 하고 이 방은 어떤 역할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보면은 요 우리 간지를 붙였죠. 해,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붙였는데 이 방에 가면은 여기는 이제 간방이다. 간방. 간방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봄의 시작이고 겨울의 끝이고 새벽 이제 이런 시간이니까 뭐 변화가 있겠구나. 또 사람을 치면 상속을 받겠구나. 이제 그런 의미를 이제 천천히 여러분들이 명리도 하시고 다 하기 때문에 천천히 생각을 천천히 자꾸 하면은 아 그러면 여기는 미하고 신이 있을까네. 여기 어머니 자리는 여름에 일이 참 이제 여름 거지 끝나고 일이 참 많겠구나 바쁘겠구나 이제 하나하나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는 술에 여기는 구쇠다 아버지 방이네 구쇠다 금방 가을 거지 끝나고 무거운 것들 살까 옛날에 살까마니 이런 거 다 옮기고 하는 남자들의 몫이에요. 남자들의 몫인데 크고 중요하고 무거운 일 이걸 이제 조금 확대해서 하면 관청일 고급스러운 일 이런 게 이제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런 궁이구나, 이 궁은. 그 다음에, 이 궁은, 자식도 되고, 한밤에 성행위도 되고, 뭔가 비밀스러운 일도 되고, 위험한 일도 되고, 강궁은 위험한 일, 비밀스러운 일, 잘 드러나지 않는 일, 여기에 공부하는 게 왔다 그러면, 이제, 잘 우리 같은 이제 교육 공부라든지 세상이 잘 모르는 공부 이제 그런 공부 여기는 거꾸로 명예 예술 학문 문화 이거는 밖으로 드러나는 거 불이니까 아 이궁은 이궁은 불이구나 아, 아까 불이 이별이죠 이런 게 나쁜 기운이 왔다라면은 이별 수가 있다든지 구설 수가 있다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일어난다 그 다음에 이궁은 신궁은 나간다 그랬죠? 그러고 명약가 생각하십니다. 목은 크고 나아가 발전하는 궁이죠? 아, 이건 기회, 무슨 기회가 오는 궁이구나. 새로 시작하는 궁이구나. 여기 왔을 때는 아, 내가 어떤 사업을 새로 시작해도 되겠다? 이런데 나쁜 기운이 나중에 암파, 오왕 이런 걸 할 겁니다만은 파 기운이나 암 기운이나 그런 게 오면은 아, 새로운 일을 시작 안 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것들 판단하는 궁의 기회, 발전, 기회궁. 여기는 이제 손궁은 뭐냐? 손궁은 사귀고 교제하고 무역하고 대체적으로 이 궁을 좋게 봐요. 그다음에 이 궁은 그 즐겁고 아까 추수하고 즐겁고 이럴 때 이것도 소녀되고 하지만 또 의료 이런 거 됩니다. 의료도 되고. 그 다음에 연애, 소녀 연애 연결을 연애하는 궁, 이건 결혼하는 궁, 장녀죠, 그죠? 시집가는 궁, 결혼하는 궁, 이거는 요궁이 잘 연결되면 아 결혼하겠구나, 아니면 비밀리에 여자를 사귀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나중에 이제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궁은 아 요궁은 무역, 아, 네, 사업하는 사람은 이 궁에 이런 게 왔다라면 아 크게 무역을 하겠구나. 이제 이 별이 나중에 이제 아, 별이 이제 이 별이 아홉 개의 별을 갖다가 이제 요건 궁은 중궁 이거는 이제 왕의 자리에요 왕의 자리 중궁이고 궁은 중궁이니까 답답하고 막혀 있고 이제 그런 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독재 뭐 막혔다 답답하다 또 잘 나갈 수도 있다 거꾸로 이제 이렇게 보시고 궁은 이래요 구궁 그 다음에 이제 별이 아까 요
1이라는 별, 2라는 별, 3이라는 별, 요거를 써드려야 되겠구나. 1이라는 별, 2라는 별, 3이라는 별, 4라는 별, 5라는 별, 6이라는 별, 7이라는 별, 8이라는 별, 9라는 별. 이제 이게 9개 구성, 9개 별이, 별이 어디로 왔다 갔다 하냐에 따라가지고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올해는 내 별, 이제 일단 내 별부터 알고, 내가, 내 년, 우리가 사주 보면 내 기둥 있죠? 년, 월, 일, 시, 내 기둥에 년에 해당하는 별이 있고, 월에 해당하는 별이 있고, 일에 해당하는 별이 다 각각 있어요. 우리가 혈액형 보면 A형, B형 있듯이, 우리 하늘 보고 이제 제 별은 나의 별 하시지 말고, 1, 2, 3, 4, 5, 6, 7, 8, 9 중에 내 별을 알아가, 아, 내 별은 8이구나, 내 별은 1이구나, 요걸 이제 아시면 됩니다. 아셔가지고, 올해 2020년도에 올해 별자리가 딱 나오면은, 아, 내 별이 어디가 있구나. 아, 나한테 어떤 일이 나 있구나.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연에 있다가 연명성. 연에 있는 별. 그 다음에 월명성. 일명성. 시명성. 보통 제일 많이 쓰는 게 1번, 2번이에요. 그 다음에 연세가 60 넘으신 분은 2, 3까지도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사주 볼 때, 우리가 첫 번째부터 연주, 월주, 일주, 시주 보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보통 이제 연을 이게 60세까지 이제 보는 어떤 자기 평생 보는데 60세까지 보고, 그 다음에 60상 할 때는 1하고 같이 이제 보는 이제 그런 방식이에요. 방식인데, 올해가 2020년이다. 2020년도에 연명성이 이제 나옵니다. 연명성이 나오고, 이제 지금 아직 경자년 이제 며칠 있다 오지만은, 그러면은 우리가 절기를 항상 기준으로 하니까 만약에 지금 딱 온다 그러면 2019년을 기준으로 해야 되겠죠? 예. 일단 2020년을 해서 기준으로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뽑느냐? 다 더하면 돼요. 숫자를 다 더하면은 4라는 숫자가 나오죠. 그럼 무조건 11이라는 숫자에서 4를 빼주면 됩니다. 11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그 선천수에서 1에서 10까지 수를 사용하고 후천수에는 1에서 9까지만 사용을 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바둑 10단 이런 건 없죠. 유도 10단도 없고 태권도 10단도 없어요. 다 9단으로 다 끝나요. 그래 9까지 쓰는데 10은 이제 완성수고 새로 시작되는 게 11이에요. 11. 그래서 11에서 이제 다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자기 이제 연명성 찾으실 자기 태어난 해에서 다 숫자 더해가지고 11을 빼주면은 자기 별이 되는 거예요. 자기 별, 지금 아실 수, 모르시는 분 지금 자기 별 어떤 별인지 알겠어요? 저 양력으로 하는 거예요? 음력으로 하는 거예요? 다 음력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음력이요? 근데 음력 기준으로 하시는데 제일 정확한 거는 절기 기준. 절기. 절기. 예, 입춘, 경칩, 청년, 절기 기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2월 하면은 절기 아직 안 왔잖아요. 예를 들어 음력 2월이라도 절기가 정확한 건 절기를 항상 기준으로 절기. 그러니까 지금 음력으로 오늘이 1월 8일이에요. 아, 1월 9일이에요. 1월 달이지만은 우리가 1월 달 이늘이잖아요. 이늘이지만 아직 이늘 안 됐죠. 모레. 그러니까 절기를 기준으로 절기. 그러면은 1973년생은 구라는 별. 구라는 별. 이게 이제 내 별이 되는 거예요. 내 별이 올해 어디 왔느냐에 따라 가지고 아, 올해 내가 대충 어떻게 가겠구나. 이 판단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1973년생은 이제 구자 화성이라는 별이에요. 1961년생은 삼백목성이라는 별이 내 별이 되는 거예요. 이 궁에 이게 융이라는 게 들어있죠. 이게 원래 1, 2, 3, 4, 5, 6, 7, 8, 구성이 자기, 이게 원래 자기 자리예요. 1은 원래 여기가 자기 자리고 2는 원래 여기가 자기 자리고 이게 원래 자리예요. 근데 원래 자리에서 해마다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600 금성에 해당되는 내 별이 600 금성인데 내가 이 자리 왔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아, 큰일을 하고 뭔가 관측을 한다니 큰일을 하겠구나. 그러니까 2020년도에는 7이라는 별이 가운데 오는 거예요. 항상. 2020년도에 7이라는 별이 오고 월까지 하면 이제 월에 또 맞춰가지고 밑에 또 이제 적어가지고 쭉 해가지고 년월 같이 보는 거예요. 같이 보는데 아, 요거는 아실 게 파 하나 하고 오왕살인가 안금살 딱 기본 세 개만 아시면 되고 구성이 아주 쉬운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오늘 요것만 해드릴게요. 지난해 이제 내가 내 별이 어디 있었는가 보면 아 지난해 내가 어떻다 이제 판단이 되니까
2019년은 2 더하기 1 더하기 9 하면은 1 더하기 2 하면은 3. 그러면 11에서 3을 빼면은 8 나오죠. 2019년도는 8이라는 별이 주관을 하는 거예요. 그 해는. 그러면은 여기 이제 8이라는 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2019년도는 기해년이잖아요. 여기 기해. 기해 적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9, 1, 2, 3, 4, 5, 6, 7. 이게 숫자가 잘 들어갔는가 보려면은 아, 7, 8, 9. 항상 요거는 4, 5, 6. 이런 식으로 쫙 되게 돼가 있어요. 요거는 조금 몇 번 연습하시면 이제 금방 될 거예요. 자, 그러면 2019년도는 8이라는 별이 가운데 있어요. 가운데 있는데, 그러면은, 자, 오라는 별. 원래 오라는 별이에요. 가운데 있었죠? 왕이에요. 왕을 쫓겨났어요. 일로. 누가 쫓았냐? 2라는 친구가 8이라는 친구를, 야, 네가 왕하면 해라. 해가지고 8을 밀어내가 5가 쫓겨나 버릴 거예요. 왕이 쫓겨났어요. 오 자체는 오왕살이래가지고, 왜? 고집스럽고, 아주 큰 일도 할 수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고집스럽고, 왜?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해야죠. 회장 마음대로 아닙니까? 이제 장수 마음대로, 마찬가지로. 그 쫓겨났는데, 이놈 때문에 얘 쫓겨나니까, 요놈이 암금살이에요, 암금. 칼. 그 어두운 칼이라는 얘기인데, 암금살. 요놈이 이제 항상 원수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 맞은편에 있는 거는 항상 암금살이다. 왜? 만약에 오가 여기 있다면 여기서 쫓아보냈을 거 아니에요. 맞은편에 있는 건 안금살. 오가 만약에 여기 있다 그러면 여기서 쫓아갈 게 안금살. 그래서 안금살이다. 오, 대칭되는 데 있는 거는 안금살. 그러니까 언젠가는 당한다, 위험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안금살이라는 거는 뭔가 하면은 내 스스로 남한테 당한다. 남한테 피해를 입는다. 그걸 아시면 돼요. 왕살은 내 스스로 고집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뭘 일을 망친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해가 있죠. 그래, 우리 이제 적어드릴게요. 해. 이거는 이제 머릿속에서 우리가 이제 그 폼 보면은 그 제가 선전하는 거 아니고 도사폼 같은 데 보면은 구성학 이런 명만이 나와요. 명만 나오는데 이런 거는 몸을 표시도 할 수 있어요. 표시하는데 너무 복잡하니까 이건 머릿속에 항상 봄, 여름, 가을, 겨울, 해, 달, 축, 임묘진, 사오미, 신유소는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올해는 8이라는 별이 주관 데가 가운데 왔지만은 원래 궁 자체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집은 안 움직이는 집은 원래 집은 그대로 있는 거. 원래 집이 간궁, 건궁, 태궁, 공궁, 이궁, 손궁, 김궁, 중궁. 원래 궁은 그대로 안 변하고 그대로 있는 겁니다. 내가 이제 이사 간다 생각해. 이사. 올해는 이 집을 이사. 제 집을 이사. 그러니까 좋은 저택에 살다가 나쁜 데 가면 어떻다. 또 좋은 데 살다가 더 좋은 데 갔다. 이제 그런 걸 생각하시는데, 아, 내가 올해 좋은 궁으로 갔네? 내가 결혼할 때 됐는데, 내가 결혼궁에 가서, 아, 요새 연애하고 싶은데, 연애궁에 나가서 내 별이. 혹시 일 가진 사람은, 작년, 아, 그러니까 2019년도에 일이라는 별을 가진 사람은 연애궁에 간 거예요. 여기는 연애, 먹고 놀고 하는 궁이에요. 태궁이니까. 그 궁에 간 거예요.